똑같지가 않아. 이거는 완전 이 뷰는 진짜 한국이라고. 너무 이쁘지 않아? 여기서 이 영랑호의 설악산에 옆에 벚꽃의 소나무에. 와. 네, 색뚱님. 네. 오늘 이제 이튿날 아침인데 우리가 모닝 산책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장소는 영랑정이라는 정자에 앉아 있는 거고, 우리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영랑호예요. 그리고 저 멀리 이렇게 바다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속초 앞바다입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나와서 아침에 맑은 공기를 맡고 우리가 걷고 있는데 어떤 느낌 드세요? 폐가 살아있어요. 폐가 폐가 살아있다. 이 공기를 호흡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다가 쑥쑥 집어넣고. 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서울에서 조금씩 꺼내서 쓰는 거. 이런 기능이 없을까? 와, 좋다. 우리가 지금 이 공기를 많이 마셔서 그 폐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 거야. 그리고 서울에서 할 때마다 찔끔찔끔 꺼내서 이 공기가 싫어 할 때 이 영랑호에서 마셨던 이 공기를. 근데 공기가 너무 깨끗해요. 질적으로 깨끗해. 이런 공기는 좀 마시기가 힘들지 서울에서는. 너무 좋다. 여기 이런 풍경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솔직히 감동받았어요. 왜냐면 속초를 너무 오래간만에 왔어. 진짜 너무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온 것 같고, 실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여기가 처음인가 싶을 정도인데, 이 바로 아침에 이제 조식 먹고 나는 그 20층 레스토랑 20층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 근데 거기에서 그 설악산의 뷰도 보이고 이 바다와 영랑호도 주변을 보니까 그냥 배부른 거 있죠? 뭐 많이 먹기도 했지만 그냥 이런 걸 보고 있는 그 순간이 너무 배부른 거야. 좋네요. 공기가 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공기. 그다음에 이 피부로 느껴지는 약간 차가우면서 피부에 받는 이 바람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기분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화장을 하면 잘 맞아. 화장이 이렇게 막 땀이 안 나고 잘 화장도 잘 먹을 만한 곳. 너무 이쁘다. 이 뷰가 진짜 이쁘다. 우리 다음 갈 장소가 정해졌어요. 속초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날아간 것도 아니고 순간 이동을 해봐요. 순간 이동도? 한번 하나, 둘, 셋! 도착했어요, 우리. 여기는 속초여행입니다. 선생님, 지금 비가 약간 부슬부슬 내리고 있어요. 왜 비가 오죠, 오는데? 오늘 비 온다는 그 예보는 없었는데, 근데 움츠있다. 나 저 좀 더 움츠이는 것 같아요. 비 맞으면 나 머리 빠져요, 안 돼? 여기 너무 이쁘다. 속초에 있고, 속초 앞바다. 여기 바로 속초 앞바다입니다, 여러분. 고래가 있죠? 고래가. 여름에 오면은 정말 좋겠어요. 속초. 여기 너무 이쁘다. 사진 찍게끔 다 이쁘게 이렇게 해놓은 게 되게 많다.
걷기가 힘들어. 지금 설악산에 왔는데 너무 좋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설악산을 오늘 걸어 올라갈 수 있고, 오늘 그 추천해 줄 만한 코스는 여기 케이블카. 그래서 점을 찍고 봅시다. 케이블카 타러 갑시다. Let's go. 여기 올라가면은 바위가 네. 이렇게 올라가 바위 저까지 올라갔다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나 한 번 갔다 두 번씩 나올라 나 올 때마다 여기까지만 하나 여기 가면 절이 있고 아 신행사가 요 밑에 있는 거예요? 저 내려가면은 우와 너무 좋다 올라가 사진 찍자 밑에 여기 보이나? 우와 여기는 안낙암 안나가 무학숭
생뚱님! 생뚱님한테 갑니다. 이게 무학성 우측 여기가 무학성이에요. 이 서나무가 무학성이라고 불리우는 것이고, 어머 생뚱님 봐봐요. 저 나무의 가지들이 지금 예술이야. 소나무의 가지들이 진짜 예술적으로 뻗었어. 그죠? 그때 우리 소나무 그림 봤죠? 예. 맞다. 우리 지난번 소나무 그림 봤잖아. 그리고 나서 실물을 바라보니.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가 검금성 알라감이라는 것이에요. 여기가 해발 700m, 그리고 토성 폭포의 이 길을 번뇌 망상을 깨끗이 씻어줄 수 있는 곳. 너무 좋다. 번뇌를 나는 지금도 하고 있고, 번뇌를 벗어버려야지. 여기가 통일 대불 천일 기도 도량? 아, 양초 공양은 10,000원, 백미 공양도 10,000원, 기도 접수 100일 기도 50,000원, 뭐 이렇게 뭐가 있나 보다. 몰라? 응. 우와. 우와. 저 한번 보세요. 오. 다시 보이시다. 대박. 여기는 신행사 통일대불 앞입니다. 네. 여기 되게 멋진 그 불교상이 보이시죠? 웅장하고, 웅장하고. 진짜 겸손해져. 내 몸과 마음이 그냥 요 앞에 있으니까 겸손해지고, 여기서 이제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공양을 하실 건데, 뭐 양초를 산다던가, 쌀을 산다던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위에 보이는 이 대불, 이 통일대불 내원법당이라는 몸소 법당 가는 길이 요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그 안을 또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아무 말 따지 말고 그냥 쳐다봐요. 여기는 진짜 말이 필요 없는 곳이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오늘
이번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볼까요? 그래요. 네, 이번 여행은 끝.